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한 채 웃고 있는 세 남자의 사진. 자, 보시면 이들이 입은 유니폼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또 얼굴은 피로 얼룩진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슴에는 명찰까지 달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지역 방송에서 조종사들 이름을 희화해 잘못 보도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었죠. 역시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이 찍힌 곳으로 알려진 시카고의 한 술집을 모닝와이드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할로윈 때 이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장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원들은 이들을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This is just a Halloween costume. They took a picture inside of here. I don't know. They would not have been in on Halloween. But the inside of here, the picture, the background is not. Oh, that I don't know. That I can't tell by the picture. Yeah, these are all racially insensitive. These are all offensive costumes. I guess if they did get in, we would have asked them to leave. 자, 이들은 일단 여기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할로윈 당시 이곳 홈페이지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과 유사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게다가 할로윈 당시 이곳에서는 상금이 걸린 의상 콘테스트까지 열렸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에 찍힌 당사자들 역시 미국의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항공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현재 그들은 해고됐다는 답변을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외 각지의 언론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모욕적이고 불쾌한 복장이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미국 시민들 반응 역시 차가웠습니다. That looks horrible. It looks terrible and embarrassing, and I can't believe anybody would do that. I think it should be done with a little bit more respect for the people. They risk their life, and they need to apologize for that. That is not right. I will never do that. My kids will do. I will probably wag their head. 자, 그렇다면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 조롱 사진과 관련해서 해당 항공사의 입장을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많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과 상처를 줬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